대단력을 보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먼저 살려달라고요. 그럼 팽팽히 노려봅니다. 소인종 소리. 이봐. 똑똑히 보셨냐고요? 여기서 나왔는데 옆집 아줌마 닮은 애 큰일 나게. 왜 이래 아침부터. 보상은 확실해요 내가. 목소리 괜찮네. 자네도 날 뒷방 늙은이 취급인가? 아니 저 예민아이 그 발바닥에 모터를 달았나? 그럼 뭐야 이렇게 빨라. 그래도 칭찬할 건 해야지. 체린이도 앞으로도 열심히 관두라는데. 야 이 자식아 네가 저 병 빨 때 이 자식아 난 쇠주병을 빤 새끼야. 이 왜 이래. 다른 집 부부는 자식들 얘기도 싫어도 대화라는 걸 하게 된다. 그런 말 한 적 없는데. 조용하라. 지금 초상집에서 상주도 끼벽살 잡네. 진짜가 돌아오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. 피가 땡겨서 어쩔 수 없는 게지. 철륜이 괜히 철륜이야? 아우 이 새끼 똥꼬에 끼냐.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. 제가 회사를 비명 나오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화이팅!